오이 소박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. 제 엄지손가락만 따라오세요. 오이 6개 양쪽 끝을 잘라줍니다. 5cm 정도 크기로 잘라주고 집게로 잡고 칼집을 내주세요. 물 500ml에 굵은 소금 3큰술을 넣고 끓여준 후 용기 내어 오이에 부어주세요. 15분 후 한번 뒤집어서 총 30분간 절여줍니다.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밀가루 1큰술에 물 250ml를 넣고 풀을 써주세요. 부추는 2cm 길이로 썰어 종이컵 2컵 정도 준비하고 당근 반개와 양파 1개 채소로 준비하세요. 오이를 찬물에 한번 헹궈왔습니다. 칼집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해서 물기를 빼주세요. 그 사이에 양념을 준비합니다. 고춧가루 1컵, 간마늘 2큰술, 생강 1큰술에 새우젓 1큰술, 액젓 3큰술, 매실액 2큰술, 설탕 2큰술과 풀까지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제 야채도 모두 넣고 소를 만들어줍니다. 오이를 넣고 소를 꾹꾹 눌러 박아줍니다. 소를 오이에 박아 넣어서 오이소박이입니다.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드세요.